11년 전 엉켜버린 실타래는 도화선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한다. 해줄 말이 뭔데?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거 말해주려고 불렀어. 부천 사랑병원의 원장 박형식 씨가 널 죽인다. 정우 불러달라고! 미안해. 내가 널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고정우가 거기 왜 있었어? 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것까지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니들보다 먼저 거 있었냐고 설명해봐. 정우가 박 원장과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답니다. 그리고 정우가 도착했을 때 박 원장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어디 있는지 얘기해 지금 와야지. 회사들 아이고 가방지 다 찍어버릴 건데. 자네 생각이 뭐야? 박형식은 자살한 게 아니고 또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그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부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야지 부검. 그래 부검하면 뭔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수호야. 해줄 말이 뭔데?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거 말해주려고 불렀어. 반면 구탁은 수호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일이 좀 있었어. 수호야. 수호야. 현수. 형구타. 그 사람이 다 지시하고 우린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형구타 그 사람이 시킨 거야. 병무한테 다 뒤집어 씌우라고 한 것도 현구탁이고. 다들 괴롭히지 마세요. 다은이라니. 너 구치소로 이감될 거고 광고주들이 위약금 청구할 거야. 기자들은 정우 불러줘요. 정우 좀 불러주세요. 네? 밤 내게 왜 있어? 뭐 미쳤어? 너네들 왜 이래요? 수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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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불러달라고! 정우 좀 불러주세요! 너 끝까지! 가만히 있어봐. 왜 박다은이 시신이 여기 있어?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덮었는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낙방한 예영실 의원이 11년 전 사건과 관련해 사건 은폐 및 조작, 은닉 혐의로 구속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우야, 우리 수호 아프잖니? 어? 불쌍하잖아. 어, 나온다! 납치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배우 최낙염 씨가 과거 11년 전 두 건의 살인사건에서도 증거인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서준호는 건호 그렇게 보내고 수호까지 잡혀가게 하셔서 이거 30만 잘 들어봐. 너하고 나만 눈 감으면 다 정리 될 거야. 그렇게 하자. 야, 부천 가더니 어디야? 한편 수호는 다은이를 걱정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너하고 내가 다은이 마저 지켜줄 거야. 내가 보영이랑 다은이 죽이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내 친구 아들이잖니. 응? 나도 너무 마음 아픈데 사람이 죄를 졌으면 죄값 받아야지, 그지?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그럴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날 사건 터졌을 때 창고에서 보영이가 죽었어요. 니들 가. 얼른 집에 가 있어. 형님들,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건우가 거기 있었고 나는 건우가 그런 건 줄 알았어. 사실이야. 나는 아빠니까 우리 건우 안전하게 보호해야지. 우리 건우 안전하게 하려면 내가 뭔 짓을 못하겠니? 근데 다은이가 갑자기 없어졌고 네가 만약 범인이라면, 네가 다은이를 죽였다면 그냥 많은 게 다 해결되더라고.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다면 지난 10년 동안 정말 네가 다은이를 죽였기를 바랬어. 그건 미안하다. 우리 가족한테만 미안하세요. 삼촌 말만 믿고 자기 자식이 살인자라고 인정한 우리 아빠한테 10년 동안 모든 게 무너져서 처절하게 고통받으면서 산 우리 엄마한테 삼촌 안 미안했어요? 말씀해주세요. 안 미안했어요? 정우야, 나 보러 언제 올 거야? 왜 안 미안해? 그만 좀 하자. 미안해. 내가 널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부탁은 다은이 시신에 불을 지피게 되고 때마침 수호가 나타난다. 들어오지 마! 다은이야! 안 돼! 다은이야! 다은이야! 고마워. 기억해 준다고 해서. 한편 낙엽은 심한 충격으로 인해 정신요양병원에 있게 된다. 선생님! 문 열어! 신나게! 지금 자기 동상 사라스 발부 들어왔습니다. 어, 왔어. 손님 많았어요? 뭐 할 거 없나? 밥 먹어. 어쩌겠어. 공부 열심히 해. 부탁의 실험지였던 희도는 끝내 허탈함이 상실을 느끼게 되고 반면 정우는 망자를 애도하며 예상에 빠지게 된다. 고생했어. 형사님 덕분에요. 성철이 형,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정우야, 그냥 보통의 삶을 살면 돼. 보통으로 힘들어하고, 보통으로 신나고, 보통으로 웃고 울고.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 버티고 살아.
살면서 손해본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사 가게 되면 새로운 이웃에게 겁먹지 말고 낯선 사람에게 경계부터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살면 돼. 보영아, 다은아, 건호야, 나 항상 지켜봐줘. 이제라도 내가 끝까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봐줘. 너무 그립고 사랑합니다. 정우야, 사랑해.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명을 쓴 채 수감 생활을 했었던 정우. 그런 범인은 단 한 명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조작과 묵인이었다. 어쩌면 타인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죗값은 죽음이 아닌 살아있는 동안의 지옥을 치르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히플릭스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사랑해주신 시청자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드라마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